안녕하세요. 겜조TV 일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오픈월드 방식을 채택한 다소 독특한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얼마 전 CBT 단계에서 문명 닮은꼴로 소개한 적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이젠 유명한 콤비입니다. 네디즈 개발, XD 글로벌 퍼블리싱의 디비니티 사가입니다. 보통의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이 자신의 영지를 뜻하는 별도의 건축 공간과 주위 세력 상황을 볼 수 있는 월드맵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데 반해 이 게임은 오직 전체 지도 하나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건축, 점령 등 부족의 발전 상황에 따라 월드맵에서 우리 부족이 차지하는 공간이 셀 단위로 점점 넓어지는 개념입니다. 오픈월드라는 점은 이 부분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길드라고 할 수 있는 왕국 시스템이 있고 같은 왕국 간에는 시야를 공유할 뿐더러 상대의 영토를 빌려 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후 왕국 단위로 모여서 다수의 유저가 월드 정복을 해나가며 각종 유적과 불가사의를 점령하게 됩니다. 서버 전체 유저들의 번영률, 진행도에 따라 전체 유저가 속한 세계의 연대기가 조금씩 진행되고 이것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명이 발전함으로써 세계 설정이 같이 변화해 나가는 구조죠. 여명시대부터 상고, 고전시대를 거쳐 중세와 번영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웅이 존재하고 각 영웅이 부대를 통솔하여 출격하는 방식입니다. 영웅이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야수, 정령, 망령, 거인 등 150종의 영웅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국뽕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전 예약 보상으로 서사 등급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제공합니다. 한국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장수로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이상 진행하면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네요. 시각적인 즐거움보다 다수 유저 커뮤니티에 의한 역사 전략물 XD 글로벌의 디비니티 사가였습니다.